어느 선비가 과거에 급제하기 위해 열심히 글 공부만 하였는데 집이 너무 가난하여 아내와 함께 굶기를 밥 먹듯 하였습니다. 며칠 동안 밥을 굶은 채 공부를 하다 그만 혼절하였는데 끝내 깨어나지 못하였습니다. 한참 후 선비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새 자신이 저승사자에 이끌려 넓은 사막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끌려가는데 난데없이 한 노파가 나타나 마시라며 술 한 잔을 주었습니다. 선비는 내가 과거에 합격할 때까지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맹세했는데 지금이라고 술을 마시겠는가? 하고 거절하였습니다. 선비가 불이 타는 강을 간신히 건넜는데 또다시 그 노파가 나타나 술 한 잔을 권유하였습니다. 하지만 결심이 굳은 선비는 같은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온갖 악기가 설치는 사막을 걷느라 땀을 비오듯 흘리며 갈증이 극에 달했을 때 그 노파가 또 나타나서 아이고 가여 없어라 목이나 축이고 가시오 하며 술잔을 들이댔습니다. 그래도 선비는 자신이 비록 죽었으나 사내 대장부가 초심을 버릴 수 없다고 말하며 끝내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선비는 아무것도 모른 채 오직 자신이 했던 결심 때문에 술을 거절한 것이었는데 그 노파가 권한 것은 이승의 기억을 모두 지우는 망각의 술이었습니다. 이 술의 유혹을 세 번씩이나 물린 덕에 선비는 자기의 전생을 모두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사막을 지나 드디어 염라대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염라대왕은 선비에게 너는 제 공부한답시고 가족을 돌보지 않은 죄가 크다. 다음 생은 축생이니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무시무시한 수문장이 선비를 대문 밖으로 걷어찼습니다. 선비가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이 소로 태어나 있었습니다. 선비는 과거에 급제하여 가족을 잘 돌보려고 공부에 매진한 것인데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억울하였습니다. 생각 끝에 빨리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려고 풀 한 포기도 뜯어먹지 않고 굶어 죽었습니다. 선비가 다시 염라대왕 앞에 서니 자기 목숨이라고 마음대로 하다니 매우 괘씸하구나 하고 꾸짖으며 직접 선비를 발로 걷어차 내쫓았습니다. 한참 후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 집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강아지로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한 선비는 머리를 짜냈습니다. 스스로 죽으면 또 혼쭐이 날 테니 남의 손에 죽게 되면 염라대왕의 노여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개장수가 왔는데 기회는 이때다 싶어 달려나가 개장수의 발뒤꿈치를 힘껏 깨물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개장수는 그 자리에서 개를 때려 죽였습니다. 선비는 다시 염라대왕 앞에 가서 부디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애걸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승사자가 자초지종을 다 일러바치자 염라대왕은 화가 치밀어 질서를 어지럽힌 놈을 당장 내치라고 호통쳤습니다. 저승사자의 발길에 걷어차인 선비는 한참을 까무라쳐 있다가 정신을 차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큰 구렁이 한 마리가 자신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새끼 구렁이로 태어난 선비는 어미 구렁이를 따라다니면서도 과거 급제 생각에 조바심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논두렁에 달구지 한 대가 지나가는 것을 본 새끼 구렁이는 재빨리 기어가 그 바퀴에 깔려 죽었습니다. 다시 저승해온 선비를 본 염라대왕은 기가 막혀 애따 모르겠다. 네 맘대로 살아라 하며 걷어찼는데 그토록 바라던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너무나도 기뻐 선비는 탯줄을 자르기도 전에 얼씨구 좋구나 절씨구 좋아 하고 노래하며 춤을 추듯 몸을 흔들었습니다. 이에 기겁을 하고 놀란 부모는 집안에 귀신이 태어났다며 한밤중에 아무도 몰래 깊은 산속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날 밤 선비는 산짐승들의 밥이 되어 형체조차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청산에 은둔하며 돌을 닦은 노승이 이 과정을 지켜보며 그 선비를 가엾이 여겼습니다. 어느 날 노승은 비바람 속을 떠도는 선비의 영혼을
자신이 있는 토굴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부부가 있는데 자식이 없어 눈물로 기도를 하고 있으니 그 집에 태어나게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대신 15년 동안 입을 딱 다물고 정성 들여 기도하며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에 급제하라고 하였습니다. 또 부모를 잘 섬기고 관리가 되면 그 고우를 잘 다스려야 한다고 단단히 일렀습니다. 선비가 잠시 꿈을 꾼 듯 깨어나 보니 아주 부잣집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아이가 커갈수록 시름에 잠겼습니다.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다 얻은 귀한 아들이 7살이 되어도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더없이 총명하여 말귀는 다 알아듣는데 말을 하지 못하니 부모는 아들이 불쌍해서 애간장이 다 타들어갔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벙어리 주제에 책만 끼고 산다고 빈정거리기도 했지만 부모는 아들을 애지중지하며 키웠습니다. 아이는 15살이 되자 새 옷을 갖춰 입고 부모님께 큰절을 올리며 한양에 올라가 과거 시험을 보고 오겠다고 하였습니다. 부모는 갑자기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하는 아들을 보고 기절할 듯 놀라며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선비는 꿈에 그리던 과거에 급제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옛날 자기가 살던 집을 찾아갔습니다. 늙어서 백발이 된 아내는 장독대에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가난 때문에 굶어 죽은 남편의 영혼을 위로하며 극락왕생을 하게 해달라고 애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이승과 저승을 넘나들다 노승을 만나 금생에 잘 살게 된 것이 아내의 기도덕택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비가 노승께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토굴은 온데간데 없고 그 앞에 있던 소나무에 노승의 지팡이만 걸려 있었습니다. 그걸 본 선비는 그 노승이 부처님의 현신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 후 선비는 훌륭한 목민관이 되어 선정을 베풀었고 내세에는 옛 아내의 지아비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였다고 합니다.